느린 멜로디의 간단 대바늘 클래스. 오늘은 M1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보통 M1이라고도 하고, 이게 왼쪽으로 코가 늘어나는지 오른쪽으로 코가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뒤에 L과 R을 붙이기도 합니다. 보통 영문 도안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일본식 도안에서는 M1이라는 표기보다는 뭐 끌어올려 늘리기라던가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기호는 제 웹사이트 가서 보시면 손그림이랑 함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M1이라는 거는 메이크 원의 약자예요. 그래서 코가 늘어난다는 뜻인데, 코를 늘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M1이라는 기법은 저번에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싱커루프라는 거를 이용해서 코를 늘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시작과 끝부분에서 코를 늘릴 때 한 코를 뜬 상태 혹은 한 코를 남겨둔 상태에서 코늘림이 이루어져요. 그 이유는 싱커루프 자체가 코와 코 사이를 지나가는 선이다 보니까 시저코가 있지 않으면은 싱커루프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코를 뜬 상태에서 코늘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은 보통 소매를 뜰 때 이용되는 형태의 M1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편물, 겉에서 본 편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쪽에서 한 코를 뜨고 늘리고 쭉 뜬 다음에 왼쪽에 한 코를 남겨둔 상태에서 코늘림을 해주고 마지막 시저코를 떠주게 되는데, 그 이유가 아까 싱커루프에서 늘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초보분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경우가, 내가 보기에 겉에서 오른쪽 편물에서 늘리는 거는 왼쪽으로 코늘림을 하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서 늘리는 건 오른쪽으로 코늘림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이제 글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일단 영상에서는 코늘림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게요. 오른쪽에서는 왼쪽으로 코를 늘린다고 했잖아요. 이 M1, L 같은 경우에는 싱커루프를 코의 올바른 모양으로 걸어주세요. 왼쪽 바늘을 앞에서부터 넣어주시면 오른쪽 루프가 앞으로 오는 올바른 모양의 코로 걸려있게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바늘을 루프의 뒤쪽으로 넣는 거예요. 우리 보통 겉뜨기는 앞에서부터 넣는데, 이 M1L 같은 경우에는 루프 모양은 올바르게 걸려있고 바늘은 뒤로, 바늘을 뒤쪽으로 넣어서 겉뜨기 하듯이 떠주시면, 자, 줌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을 보시면 코가 꼬인 채로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아리야, 코가 꼬인 채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 꼬여있는 방향이 왼쪽이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왼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위로 올라가도록 코가 꼬여서 늘어난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M1L이에요. Left의 약자죠. 그래서 M1L, 왼쪽으로 코가 꼬이도록 늘어났어요. 다시 한번 줌해서 보여드릴게요. 싱커루프는 올바른 코의 모양대로 바늘에, 왼쪽 바늘을 걸어주시고, 오른쪽 바늘은 뒤쪽으로. 뒤로 한 번에 넣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넣어서 돌려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겉뜨기 하듯이 코를 가져와서 떠주시면 왼쪽으로 코가 늘어나는 모양이 생기죠. 기준을 이 시저코로 봤을 때 왼쪽으로 코가 늘어나요. 자, 이제 한 코 남을 때까지 쭉 겉뜨기를 떠주시고, 그럼 한 코가 남았어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 왼쪽에서는 오른쪽으로 코를 늘려요. 이거는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주로 일본식 도안에서 소매를 뜰 때. 자, 왼쪽에서는 오른쪽으로 코를 늘리는데, 이때는 싱커루프를 올바르지 않은 모양으로 걸어주세요. 왼쪽에 해당되는 루프가 앞으로 오도록 반대로 걸어주시고,
오른쪽 바늘은 아까처럼 뒤로 넣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넣어서 떠주시면 꼬여있는 코가 오른쪽이 올라가도록 오른쪽으로 코가 늘어나는 모양으로 되었어요. 다시 한번 루프에 올바르지 않은 형태로, 그러니까 바늘을 뒤에서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신 상태에서 오른 바늘은 앞에서부터 넣어서 겉뜨기를 하면 꼬인 모양이 오른쪽에 올라오게끔, 그래서 M1R. 그리고 마지막 코를 이렇게 떠줄게요. 그러면은 제가 10코에서 시작했거든요. 이제 처음에 뜨고 M1L 떠주고 중간에 8코 뜨고 또 M1R로 코 늘리고 한 코 떠서 총 12코가 됐어요. 제가 평단 3단만 빠르게 떠보고 왜 오른쪽에서는 왼쪽으로 코 늘림을 하고 왜 왼쪽에서는 오른쪽으로 코 늘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뜨기 뜨고 이번 단에서 코를 막아볼게요. 자, 실은 끊지 않고 일단 대강 코만 막은 상태예요. 지금 현물의 모양을 보시면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늘어난 코와 왼쪽에서는 오른쪽으로 늘어난 코가 있어요. 항상 수강생분들이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코를 늘리고 왼쪽에서 왼쪽으로 코를 늘리셔서 다시 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반대로 늘어나냐면 우리가 보통 소매를 뜰 때는 특히 일본 서적 같은 경우에 소매를 뜨고 나서 펼쳐서 뜨고 나서 얘를 이렇게 모아주게 돼요. 모아서 가운데를 꼬맨단 말이에요. 이 모았을 때의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반대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었던 애는 왼쪽이 되고요. 겉에서 봤을 때 왼쪽이었던 애는 꼬맬 때 오른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오른쪽에서 왼쪽 늘림을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 늘림을 했는데, 지금 코를 보면 이게 소매를 다 떠서 붙인다는 가정하에 보시면 아까 오른쪽에서 왼쪽 늘림 했던 애가 왼쪽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왼쪽에서, 자, 아까 오른쪽에서 늘렸던 왼쪽으로 향하는 늘어나는 코는 이렇게 왼쪽에 위치하게 되고, 왼쪽에서 늘렸던 오른쪽으로 늘어나는 코는 오른쪽에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펼쳐서 뜰 때 반대로 코 늘림을 해주고 얘를 붙일 때 비로소 왼쪽 오른쪽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서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 늘림을 해주고 왼쪽에서 오른쪽 늘림을 해주게 돼요. 탑다운 같은 경우에도 보통 가운데 시접코를 잡아둔 상태에서 양옆으로 코를 늘릴 때 이런 식으로 늘리게 되는데, 그거는 기준점을 두고 왼쪽 오른쪽으로 늘어나서 헷갈리지 않아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펼쳐 뜨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번 기회에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서 이 작업을 해봤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앞으로 이런 영상을 제작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